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4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어제보다 큰 폭인 2.52% 상승에 1782달러 선에서 거래되면서 시장 분위기 주도하고 있고요. 알트코인들은 작은 폭으로 상승과 하락 함께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혼조세의 분위기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 전일 대비 3.59% 상승한 1805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차트 확인해 보시면 네, 9,863달러에서 시작해서 오늘 1,904달러까지 오르기도 하면서 상승 흐름 이어나가주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 현재의 시장 가치 2,909억 달러까지 오른 상태고요. 비트코인 점유율도 66.6%로 올랐습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 순위 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등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세에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로 범위 넓혀보시면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 함께 보이면서 혼조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OKEX가 1위, 바이낸스가 2위, 아이닥스가 3위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업비트 순위 확인해 보시면 24시간 기준 거래량 26%가량 줄이면서 어제보다는 내려온 3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2.5%대 오르면서 현재가 1280만원 선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전일 대비 1.82%가량 오르면서 현재가 1279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비트코인 캐시 등 상위권 암호화폐들 상승세 보이지만 역시 내려보시면 오름세와 내림세 함께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상승에 따라 비트코인 점유율이 70%까지 확대됐다는 내용입니다. 주말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선두를 달리면서 점유율은 70%에 육박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상승을 이어가며 지난 수일 동안 4번의 녹색 캔들을 보이기도 했고 몇 시간 전 아시아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최저치인 1,300달러에서 최고치인 1,860달러까지 올라 이날 5.4% 상승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비트코인을 2주 동안 최고 수준으로 회복시켰는데요. 이는 7월 중순의 최고치에 해당하며 시장 점유율을 2017년 12월 수준으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강세 이후 또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해시율도 며칠 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약 11,200달러 선의 다음 저항 수준에 주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상향 조정은 11,500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세로 돌아서면 지지선은 1,400달러와 1만 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낸스의 최고 경영자인 자오 창펑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1만 달러 이하 가격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스스로 자책하길 바란다고 했던 언급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기사가 쓰여진 시점에는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의 급증으로 타격을 받은 알트코인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 세력들이 반격에 나서고 있는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11,000달러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 채굴자의 수익량이 비트코인 SV와 비트코인 캐시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언급한 비트코이니스트 기사입니다. 하루 만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비트코인 SV와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 대비 최대 4배가량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쉐이크페이의 트위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거래 수수료로 54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12개월 동안 비트코인 SV와 비트코인 캐시의 채굴자들이 벌어들인 13만 달러의 4배가 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정기적으로 매일 50만 달러의 거래 수수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이에 비해 하루 200만 달러 미만의 거래 수수료를 받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상장이 폐지된 바 있는 비트코인 SV는 올해 4월 이후 5개월 동안 손실을 보고 있다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속 비트코인이 가장 낮은 수수료의 코인입니다. 며칠 전 비트코인 거래, 즉 대규모 투자자는 4억 6,800만 달러의 여러 거래를 400달러 미만의 수수료에 이동시켰는데 주류 송금 방식에 16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수수료 수입에 커다란 격차가 드러남에 따라 비트코인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는 자신들의 출연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획기적인 결과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우위를 두고 비트코인과 경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는 내용으로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애플과 골드만삭스가 조만간 공동 출시할 신용카드 애플카드가 암호화폐 구입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세계 최대 기술기업 애플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애플은 새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여러 가지 제약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 구입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주 골드만삭스 웹사이트에 새 신용카드 약관이 게재됐는데요. 애플카드의 고객 이용 약관에는 암호화폐, 카지노칩, 경마장 티켓, 복권 등을 구입하는 것은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애플 스토어의 쇼핑만을 위한 것이 그들의 주된 의도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고서는 신용카드사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구매를 차단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로이즈뱅킹과 JP모건 체이스, 시티그룹을 포함한 여러 은행들이 이미 그와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카드는 이달 말 출시 예정이며 일반 신용카드의 제약 조건이 훨씬 적기 때문에 완고한 애플 추종자들에게만 어필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사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반면 애플은 모바일 페이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우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애플은 애플카드를 통해 마스터카드와 골드만삭스와 손을 잡고 글로벌 애플페이의 채택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의 비트코인 지갑과 같은 암호화폐를 추구하기보다는 애플페이의 지불 플랫폼으로 애플카드를 선택한 것에 대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는 엇갈린 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비트메인이 올해 첫 두 달 동안 6억 2,5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한 통신사에 따르면 비트메인은 3월에 3억 1,500만 달러의 이익을 냈지만 1월과 2월에 3억 4,500만 달러와 2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열악한 성과는 2019년 한 해 동안 미미한 가격표를 가져온 16나노미터 마이너의 판매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보고에 따르면 오래된 마이너의 재고를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것으로 손실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비트메인은 1분기 손실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고 처분 후 7나노미터의 새로운 기계를 판매하기 시작하면 올해 하반기에 강력한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트메인은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의 7나노미터 칩을 대량 주문해 3-4개월의 납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분기에는 새 기계에 대한 선불금으로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7나노미터 마이너가 처음으로 주요 출하된 후 수익이 극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트메인은 또 자사의 인공지능 제품군의 증가가 회사의 수익원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과 암호화폐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상승세에 돌입한 비트코인,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은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어떤 관련된 이슈들이 등장할지도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태양의 빛이 가득한 8월입니다. 휴가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말복이 지나면 물이 차가워진다고 하니까 아직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은 일정 잘 조정하셔서 건강히 다녀오시고요. 일교차가 심한 봄가을과 달리 여름 감기도 방심할 수 없으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하은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